재배되는 거 정말 아빠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재배님들, 선블리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패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지 조금 오래돼서 그런지 정말 품절이 많이 되고 심지어 쇼핑몰까지 없어진 곳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아무래도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대부분 쇼핑으로 풀기 때문에 구매한 게 진짜 넘쳐 흘러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통상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패션하울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상의 위주로 정말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상의가 한 18개 정도 소개할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상의는 빨리빨리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 가장 먼저 약간 요즘에 핫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크로피탄 사이즈랑 완전 박시한 거 두 개더라고요. 근데 이런 베이비를 박시로 사면 내가 과연 입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작은 걸 구매했는데 정말 핏하더라고요. 약간 사사해서 마른 옷. 저도 상의는 조금 마른 편인데 허리가 일자이다 보니까 이게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예쁘진 않더라고요. 약간의 흉곽이 조금 작아야 예쁜 옷? 요 프린팅이 너무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고 요 핑크 색감도 굉장히 쨍하고 화사해요. 이것도 영상에서 한번 입었었는데 너무너무 귀요미고 제가 키치한 아이템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구매를 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다른 옷에 비해서 굉장히 소재 짱짱해요. 그래서 늘어나게 잘 늘어나거든요. 근데 프린팅이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서 기본 티 하나로 포인트하기 좋은 셔츠. 다음은 핍스라는 브랜드에서 좀 기본 티를 많이 구매했어요.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말 기본 티 그리고 루즈한 박스한 티셔츠 막 입기 좋은 거 교복처럼 입기 좋은 티셔츠 정말 추천해드리는 브랜드예요. 첫 번째 거는 요 브로콜리 티셔츠. 기본 하얀색에 앞에 여기 박음질이 있어서 일자 팬츠에 쏙쏙 넣어서 입거나 그냥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 기본 티고요. 브로콜리 친구가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기본 티를 하얀색만 구매했는데 이번에 멜란지를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두 가지 있는지 품절이에요. 일단 요 강아지 저기 몸투랑 너무 닮아서 요거는 세일할 때 10,000원대에 구매했거든요. 스몰 사이즈가 가장 작은데 여성분들 누구나 입을 정도로 되게 박시하고 루즈하기 때문에 스몰을 저는 가장 추천하고 M은 완전 약간 원피스 느낌이에요. 안에 숏팬츠 입고 티 하나 입었을 때 폐병과 걸을 그런 느낌? 잠옷 느낌이어서 M은 전 주로 잠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얘도 품절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 남편이랑 그냥 커플로 구매한 건데 커플로 입진 않아요? 따로따로 각각 이것도 10,000원대에 구매했어요. 이 가장 최근에 구매한 거? 이건 스몰이 품절되어서 M을 구매했는데 굉장히 박시해요. 여기 브랜드에 이 과일 프린팅이 된 기본 티를 구매하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다 품절해서 진짜 그냥 다른 걸 다 구매한 건데 아쉬운 대로 요 맨투맨도 하나 구매했어요. 이거는 이제 입으려면 한 3-4개월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냥 너무너무 귀여운데 확실히 기본 티보다 완전 묵직한 느낌이고 기본 티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브랜드 핍스. 다음은 블라우스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인스타그램 보고 예쁜 분들 거 보고 구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중에서 정말 가장 오래 본 분이 네화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패션 브랜드를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몇 가지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박스가 진짜 예뻐요. 일단 처음에는 이 발레리나 패키지 그리고 이번에 산 게 이거. 솔직히 이번 거는 품절 진짜 빨리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근데 박스가 갖고 싶어서 옷을 그냥 하나 샀어요. 아 정말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분 좋은 선물 패키지 아니에요? 자 이번에 구매한 거는 생일 블라우스예요. 근데 이것도 색깔이 기본 컬러가 너무 빨리 품절돼서 그냥 살짝 피치핏으로 구매했거든요. 이런 색감인데 살짝 살구핏이에요. 약간 내까지 올라오는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폴터넥처럼 여기가 살짝 보여요. 그래서 약간 여리여리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인데 살짝 옷들이 이런 블라우스나 원피스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이건 되게 맥시한 이런 찰랑찰랑한 뒤로 퍼지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이고 허리에다가 얇은 벨트로 포인트를 줘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저는 이렇게 루즈한 느낌을 좋아해서 이렇게 펑퍼짐한 채로 숏팬츠랑 같이 입으려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이것만 입으면 아니 다 심하게 비치거든요. 같은 소재 이렇게 나시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나시 입어도 잘못하면 비칠 것 같긴 해. 너무 얇아서 근데 폴리여서 솔직히 약간은 주름이 좀 지고 그렇긴 한데 전 다음 주에 태국 놀러 가거든요. 그때 그냥 사원이나 그런 데 가서 입으려고 구매를 해봤고요. 요
발레리나 백키스트 구매한 두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요 민트 색깔 니트예요. 허리가 약간 좀 밴딩이 있어서 꽉 잡아주고 완전 이렇게 부피넥이어서 나시 있고 되게 여리여리한 무드로 입을 수 있는 니트고 여기 팔이랑 이런 데 딱 달라붙어서 굉장히 예뻐요. 색감도 저는 쿨이어서 이런 색감이 어울려서 민트 컬러 구매했고요. 이거는 다른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딱 이게 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5만 원대 구매했고 다음은 평생 입을지 않을 옷이지만 위에가 너무 예뻐서 구매한 발레복입니다. 어깨가 좁다 보니까 어깨가 살짝 넓어 보이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발레복이지만 구매를 해봤습니다. 위에 선이 여기 위에 포인트가 너무너무 예뻐요. 구매하고 나니까 블라우스가 따로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구매하실 거면 블라우스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넥라인부터 어깨 빠진 라인이 되게 여성스럽고 여리여리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발레복입니다. 발레복 혹시 보시는 분들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블라우스 하나 더 소개하는 김에 요 H&M 블라우스. H&M 갔다가 난 기본으로 놀러가서 입으려고 구매해봤습니다. 기본 어디든지 코디하기 좋아서 연청바지나 코디해서 입으려고 구매했습니다. 너무 또 크롭은 아니어서 부담가진 않아요. 원래 이런 느낌이 요즘 안 출시가 되는데 H&M 싸더라고요. 2만원인데 할인이 막 들어가니까 좋아서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 그 또 하나가 인플루언서 분이 하는 쇼핑몰 하나 있는데 하나는 페이제드예요.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라빌레 블랑에랑은 사뭇 다른 완전 90년대 약간 하이틴 무드? 여기에서 구매한 게 진짜 많아요. 좀 빠르게 빠르게 쳐내면서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 브랜드는 약간 신상이 나오면 정말로 1분 거치거든요. 일단 최근에 가장 먼저 구매한 게 빵! 진짜 쪼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델분이 키도 크시고 이렇게 몸매가 정말 예쁘세요. 되게 이상적이랄까? 바지도 좀 길게 나오고 상이 되게 완전 크롭이에요. 그분을 위한 거죠. 되게 예쁜 쿨톤에게 어울리는 여풀 무드의 플라워 패턴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주름이 잡아있어서 가슴 쪽 라인 잡아주고 허리는 다행히도 밴딩이 있어서 늘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옆쪽에 자크가 있어요. 입으면 좀 예뻐요. 예쁘긴 예쁜데 부유방 부분도 되게 잘 잡아주고 겨드랑이가 막 보이거나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태어나 그 어떤 옷을 샀을 때 이렇게 얇은 원단을 처음 입어봐요. 오, 이거 옷이 되게 이게 뭐지? 제가 여기 옷을 20년도부터 계속 구매를 했었는데 약간 하이틴 무드로 입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구매한 게 나신데 여기 옷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다 보니까 색감이 독특한 게 많아요. 근데 색감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게 에메랄드 약간 인어공주 느낌? 입술넥이어서 색다른 무드로 느낄 수 있는 슬립 같지 않아요? 잠옷 같은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데 영상 촬영할 때 한두 번 입으면 좋겠다 해서 구매를 했는데 가슴 부분이 너무 뜨고 일단 제가 어깨가 좁잖아요. 그래서 입으면 이 어깨 라인이 주체가 안 돼요. 그냥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뒤로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고 키가 너무 뜨기 때문에 밖에서 입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 한번 놀러가서 입어볼까 했는데 아빠가 진짜 식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아빠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여기 가슴이 다 보여. 하지만 색깔은 정말 특이해서 그냥 한번 사봤어요. 일단 이거 인기템인데 저한테 문제템. 이게 V넥이거든요. 기본 티예요. 여행가서 입었어. 근데 진짜로 날씬해 보이고 착 달라붙는 기본 티인데 집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건조기 돌렸죠? 완전 신생아 옷처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입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작아졌어요. 봐봐요. 허리라인 보이세요 여러분? 아쉽지만은 저는 한번 입어보니까 퀄리티 때문에 얘는 다시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얘. 이게 스완 셔츠거든요. 제가 여행가서 진짜 주구 장창 입었는데 하늘하늘 걸린 그리고 약간 주름이 다 잡혀있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도 주름이 지지가 않아요. 시스루 느낌의 셔츠예요. 얘 같은 경우엔 단독으로 수영복 위에 입어도 예쁘고 비스트에 입어도 예쁘고 단독으로 입어도 예뻐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는 단종인 것 같아요. 팔이 엄청 길고 앞쪽에 이렇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무드를 즐길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 좋아하는 베스트 아이템. 이것도 영상에서 입었었는데 얘는 완전 단종된 것 같은데 안 보이더라고요. 스퀘어 라인에 그냥 니트. 이건 솔직히 생각보다 저한테는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은 니트도 페이제드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 색감 예쁘지 않아요? 스퀘어 라인이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저좀 어깨 좁으신 분들은 스퀘어 라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단종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길게는 못 소개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동생이 맨날 자갈치라고 놀리는 트레이닝 세트예요. 약간의 페리 셀트님 20년대 입었을 법한 핑크 아시죠? 핑크 트레이닝 세트. 제 몸매에 딱히 소화하기에 좀 힘들지만은 일단 동생께서 자갈치가 놀려요. 저도 네이비 살 걸 괜히 쿨톤이라고 생각하고 그레이 사가지고 빤따기가 들어있는 무드거든요. 지금 여름에 입긴 좀 더워요. 그리고 여기 하트 귀엽게 했고요. 이거 약간 크롭이지만 너무 짧진 않고 진짜 허리 라인이 미친 듯 예뻐 보이는 팬츠. 엉덩이에 하트가 있고 동생이 이렇게 세트를 입으면 완전 자갈치라고 놀립니다. 이게 나 팔 커트거든요. 이게 유난히 길게 나와서 저도 한번 줄였어요. 그래서 신발 살짝 덮는 느낌으로 입으면 몸매가 되게 예뻐 보이긴 하거든요. 동생이 자갈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약간의 나만 쳐다볼 것 같고
여기 용기가 필요한 그런 트레이닝복 세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상의를 모두 소개했고요. 하의가 세 가지 있거든요. 하의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하의 두 가지도 페이지에 대해서 구매한 거였거든요. 자체 제작이기도 하지만 여기 바지가 정말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거 너무 구매하고 싶었어. 제가 골반이랑 힙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킹카더시안이랑 놀리거든요. 근데 요런 힙이 크고 허리도 일자이다 보니까 박시한 일자 팬츠를 입고 싶은데 너무 부해 보일까 도전을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한번 구매해보자 해서 그 요즘 따라 연청 바지가 너무 갖고 싶어서 요런 일자 팬츠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되게 힙한 느낌이죠? 다행히도 여기 팬츠들이 허리라인 잡아주는데 요 스몰 사이즈는 좀 크게 나왔어요. 기본 페일제이드 옷이랑 매치하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한여름에 입었었는데도 더운 느낌이 별로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일자 팬츠 통 큰 바지 찾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추천해요. 요런 무릎 부분은 살짝 더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도 앞에서 봤을 땐 괜찮은데 남편이 뒤에서 보면 빵댕이 엄청 커 보인다고 하지만 괜찮아. 나는 앞밖에 안 보이니까. 페일제일에서 구매한 완전 스키니. 근데 이게 완전 잘 늘어난 데서 가장 작은 걸 구매했는데 입을 때 아시죠? 그 쩌빙쩌빙함이 집에 드는 거. 그런 바지긴 한데 정말 개미 허리를 만들어주는 허리라인. 제가 허벅지는 살이 있는데 종아리 또 살이 없어요. 조금 이거 운동 안 하는 체형들 아시죠? 골반을 맞추다 보니까 종아리가 너무 크고 종아리에 맞추자니까 골반은 꽉 끼고 그런 바지, 지금 그런 바지거든요. 다행히 종아리가 완전 핏해서 날씬 길어 보이고 근데 또 다행히 허리는 꽉 잡아줘서 날씬해 보이는. 살은 정말 2kg 정도 빼고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누가 봐도 허리 라인이 쪼만하죠? 어때요? 3만원에서 4만원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여행가서 입으려고 산 진짜 밝은 연청바지. 그냥 어디하든 매치하기 좋죠? 근데 솔직히 요즘에 되게 숏바지를 안 입게 되더라고요. 약간 저는 그냥 무릎까지 올라오거나 그런 바지를 많이 입고 근데 여행가서는 아무래도 한 번쯤 시원하게 입고 싶어서 하나 사봤습니다. 그러면 이 티시로 넘어가볼게요. 짠! 제가 제 생일 선물로 구매했던 샤넬백 한번 보여드릴게요. 샤넬 호보백 하나 구매했거든요. 사실 제가 그 22백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출시 때부터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얘를 샀거든요. 약간의 클래식한 느낌이 흐르는 호보백이죠? 사이즈도 굉장히 좀 제가 들기에는 좀 크고 얘가 되게 가벼워요. 크로스로 멜 수 있는 기장이에요. 사이즈 조절 가능한데 이게 제일 짧게 놓은 거거든요. 더 길이를 짧게 하고 싶긴 하더라고요. 얘가 4.2m잖아요? 이렇게 체인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빼서 이렇게 코디하면 좀 이쁘더라고요. 샤넬 느낌 나고. 근데 또 이렇게 넣어주면 그냥 깔끔. 이 패턴도 굉장히 큼지막해서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죠. 제가 옷 입는 스타일이 워낙 그 완전 캐주얼한 느낌을 입어서 그냥 어디든 슥슥 코디하기에는 되게 그냥 좋아요. 안에도 색깔이 이쁘죠. 그리고 요즘에는 샤넬 출시되는 게 안에 내장 칩으로 나온대요. 얘도 안에 칩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김나영 님이랑 김고은 님이 그 베이지 색깔을 한 번씩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명품 가방 몇 번 색깔 있는 걸 구매해봤더니 코디 되게 한정적인 걸 느끼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컬러 라인을 샀다가 안 매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항상 기본 블랙을 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잘 맬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으면 좀 물려주기 좋지 않나.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패션 유튜버 분들 보다가 구매한 마땡킴이라는 브랜드예요. 전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본 거는 살짝 쨍한 완전 쨍한 블루색이었어요. 배송이 8월부터 해와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요건 크림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얘 크림 색깔을 구매했고요. 아이패드도 들어갈 것 같고 끈이 어깨끈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맸을 때 정말 가볍고 수납력이 되게 좋아요. 솔직히 이거 제가 메신저로 나와도 너무너무 구매하고 싶긴 하거든요. 이 버클이 너무 유니크하지 않아요? 버클이 되게 유니크하고 얘 열어주면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혼자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지? 안에 굉장히 수납이 쩔죠? 제가 요즘에 동대문에서 비즈 만드는 거 빠져가지고 많이 수납이 필요할 때나 친구들만 만날 때 그 수납력 있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건 또 최근에 구매한 장바구니. 너무너무 가볍고 근데 깔블루 왜 구매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가볍고 활용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코디하기 너무 좋아. 아무튼 가볍게 심플하게 매기 좋은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인드 카푸어 가방. 핑크색이 완전 악어 가죽 느낌 패턴. 이 색감이 생각보다 사진이랑 동일해서 색감은 진짜 핑크 색감이 예뻤고요. 이것도 어깨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 끈이 있어서 벌어질 염려가 없고 이런 느낌. 이렇게 열어주면 자석으로 되어 있고 카드는 넣는 수납 공간이랑 들어갈 건 다 들어가요. 어깨 라인이 좀 길다 보니까 사용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가방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엄마 한 드릴까 지금 생각 중인 가방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이형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기분 전환하기 좋은 핑크 색감. 액세서리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모자. 이자벨마랑 모자 이건 좀 구매한 살짝 좀 되긴 했는데 그때는 또 블루에 빠졌었어요. 쨍한 찐블루가 너무 갖고 싶었던 모자고 일단 얼굴이 쿨톤이고 제 머리카락 대부분 항상 검정색이어서 색감은 되게 잘 어울리긴 하거든요. 포인트 되면서도 기본 티랑 어디든 코디해서 입기 좋은 그런 모자예요.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저는 폴로킷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눌려있는 느낌이어서 완벽한 핏은 아니지만은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이 블루색이 너무너무 예뻐서
잘 쓰고 있긴 해요.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 봤을 때 진추 착 뒤에 약간 찍히기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젠틀몬스터에서 제니 안경이라고 불러오는 불리우는 안경이거든요. 제니님이 여기 디자인한 로고 달려있고 제가 잘 앉아요. 그 안경을 잘 깔고 앉아요. 그래서 한 두 개가 날려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 전부터 안경 좀 예쁜 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원래 정말 가벼운 티타늄 안경을 정말 항상 많이 구매하는데 티타늄은 진짜 가볍지만 은 약해요. 그래서 얘는 티타늄도 제가 쓰던 것보다는 솔직히 두 배 정도 무게감이어서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코 있는 부분이랑 옆태가 되게 앤틱하면서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썼을 때 다른 안경들보다 잘 어울려서 얘를 구매했습니다. 다음 운동화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이자벨 마랑 너무나 교복처럼 무난하고 어디든 찰떡같이 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자벨 마랑 운동화예요. 너무너무 깔끔하고 데일리 룩의 안성맞춤이죠? 진짜 기본 하나 있으면 청바지에 입으면 진짜 만능템. 너 옷 좀 잘 입는다 느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슈즈인데요. 정말 코디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제 발에는 좀 걸려본 것 같아요. 착화감이 너무 별로야. 신발에 좀 굽이 있는 폭신폭신한 걸 신다 보니까 얘는 땅이랑 붙어서 가는 느낌의 착화감? 저는 약간의 어글리 슈즈처럼 폭신폭신한 그런 슈즈감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얘는 너무너무 디자인이나 코디는 너무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착화감이 별로다. 그래서 저는 이 찍찍이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디자인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오랜 신을 때 진짜 손이 안 가고 한 세네 번 신었나? 그러고서는 잘 안 신게 되긴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원래 굽들이 있는 걸 좋아해서 스타일이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리는 슈즈 디자인인 게 해요. 그리고 제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번에 구매한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 정도로 약간 굽이 있는 신었을 때 약간 이게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족발 신발은 제가 왜 구매했냐. 앞에가 이렇게 엄지랑 나머지는 다 따로 끼는 신발이에요. 조금 여름에 시원한 무드로 신기 좋을 것 같고 약간 샌들처럼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아울렛 갔을 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가격을 좀 좋게 구매하긴 했거든요. 일단은 발이 너무 편해요. 발이 뒤쪽이랑 중간 부분이 뚫려 있어서 여름에 신었을 때 되게 시원해요. 찍찍이가 하나로 되어 있고 찍찍이 없이도 그냥 뒤 잡아당겨서 발이 쏙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 벗겨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신는 족발 신발이에요. 사이즈 조금 크게 신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게 발이 들어가 때 여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 사이즈보단 좀 크게 신는 거를 좀 추천해드립니다. 오래 신더라도 착화감이 좋아.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너무너무 많죠? 정말 간만에 패션하울 찍으니까 너무너무 소개할 것도 많고 제 말도 못한다는 거 느꼈어요. 체형이나 전체도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보다 제가 이것도 있네? 소개 안 한 탑도 아래 깔려있어서 몰랐어. 제가 자라에서도 옷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계절감이 지금 못 입는 옷들이에요. 다크빅토리에서도 옷을 진짜 많이 사거든요. 다크빅토리인데 쇼핑몰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또 옷을 소개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프롬비기닝에서도 옷을 진짜 많이 사요. 근데 망한 옷들이 대부분이어서 추린 게 오늘 소개한 만큼이에요. 방사풍도 많이 구매하지만 패션 아이템은 상의 쪽을 제가 진짜 많이 구매해서 자 다음에도 이렇게 모아서 한 번 더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통장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